네, 저는 내가 낸다. 안녕동 TV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조금 생소한 고무 스트립을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지만 아마 대부분은 처음 보실 것 같습니다. 정식 명칭은 엘라스토머 몰디드 실입니다. 굳이 번역을 하면 탄성이 있는 재질로 밀봉을 한다는 뜻 같은데요. 제가 현장에서 다양한 차량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부품은 국산 차종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주로 외제 차량에만 장착되어 있는 순정 부품입니다. 오늘은 차량 관리에 도움이 되시라고 고무 부품의 용도와 DIY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야외 주차를 하다 보면 계절별로 다양한 오염물들이 차 위로 떨어지게 되지,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비가 오면 흙비가 내리기도 하고, 가을에는 나뭇잎, 겨울에는 눈이 쌓이게 되지. 이런 오염물들이 쌓이기 쉬운 곳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여기 뒷유리와 트렁크 사이의 틈새야. 트렁크를 열어보면 관리가 안 된 차량들은 이렇게 흙과 먼지로 오염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평소 세차를 할 때 이 틈새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곳인데, 물론 클리닝도 중요하지만 미리 오염물들이 유입이 되지 않도록 예방장치를 해놓으면 좋겠지. 우선 이 영상부터 볼까? 첫 번째 차량은 벤츠 차량인데, 트렁크를 열어보면 보는 것처럼 뒷유리 하단에 고무 몰딩이 붙어 있는데 U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빗물이나 흙먼지가 틈새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차량은 BMW 차량인데 역시 같은 기능을 하는 고무 몰딩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또 세 번째 차량은 볼보 차량이고, 형태는 다르지만 두꺼운 고무 몰딩으로 빗물이나 흙먼지가 틈새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네시스 차량인데 보는 것처럼 고무 몰딩이 있기는 하지만 빗물이나 흙먼지가 고스란히 틈새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 벤츠 차량에 적용되어 있던 이 엘라스토머 몰디드 실이 뒷유리 하단과 트렁크 끝이 만나는 틈새에 부착이 돼서 틈을 밀봉하게 되는 거야. 부품은 벤츠 부품 대리점에서 구매를 했고, 온라인으로는 수입차 부품 쇼핑몰 파트존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이 부품 가격이 4만원 정도로 꽤 비싼 편인데, 그래서 대체할 만한 것이 없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마침 캠핑카나 카라반에 빗물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피자용 고무 몰딩이 있더라고. 2m에 2,400원이니까 무척 저렴하지. 단지 벤츠 순정 부품에 비해서 탄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효과는 만족스러워. 그래서 오늘 이 부품을 국내 차종에도 장착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를 보여줄게. 우선 붙이기 전에 트렁크를 청소를 해야겠지. 먼저 겹겹이 쌓여 엉겨붙은 오염물을 청소기나 브러쉬로 구석구석 털어내고, 다목적 세정제를 충분히 뿌려서 때를 불려준 다음 브러쉬와 스펀지를 이용해서 구석구석 닦아주고, 물을 뿌려서 닦아내고, 에어건과 타월로 물기를 제거해주면 클리닝은 끝나게 되는 거지. 이제 고무 몰딩을 붙이면 되는데, 부착될 곳을 알코올이나 알코올 솜으로 유분기를 닦아내고, 실의 접착면에 필름을 떼어낸 다음 적당한 위치에 붙여주면 끝나는 거야. 어때? 간단하지? 그럼 물을 한번 뿌려서 테스트를 해볼까? 보는 것처럼 틈새에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고 깨끗하지.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무 몰딩 하나가 자동차 틈새에 쌓이는 오염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거지. 참고로 차량마다 구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 차에 적용이 가능한지 시공 전에 확인을 해봐야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고무는 자동차의 내구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부품이기도 한데요.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을 써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TV요.